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6월 18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예상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공지사항,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6월 26일, 6.25 다음 날이에요. 6월 26일 월요일 오후 3시에 조철과 우리 유튜브 구독자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의 만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참가하실 분들 제가 핸드폰으로 문자로 좀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과 함께할 그 식사를 예약을 하려면 참가 인원을 대충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한 8분, 9분 정도 문자를 주셨고, 또 우리 조철의 식구들이 한 1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식사를 시키려면 최소한 한 30명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참가하실 분들, 여러분들 꼭 문자로 조철의 핸드폰에 참가,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가. 뭐, 긴 말 쓰실 필요 없고요. 뭐, 특히 또 뭐, 회비가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 있는데, 회비 같은 거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은 몸만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6월 26일 마지막 주 월요일입니다. 6월 마지막 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자, 다시 한번 공지드리고. 자, 이제 금요 경마 끝났고, 토요 경마도 끝났습니다. 오늘 토요 경마에서, 적중이 한 7개 정도 나왔는데요. 그 중에 제대로 때려먹은 거가 한 3개 정도 되죠. 제대로 먹은 것만 말씀을 드리면, 제주 육경주에 달라박스로 한상대마방에 2번 동백동산을 쌍벅대가리로 3번 봉성대로의 한방 왕대가리로 4번마 신황태자가 팔렸죠. 뒤로 돌리고 2번, 3번, 15.0배짜리 완짱으로 갖다 지져 먹었고요. 그 바로 다음 열렸죠. 과천 7경주. 제가 어제 승부처로 말씀을 드리면서 한 마리는 말씀을 드린다. 9번 자이언트 인디를 꼭한 방짜리로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가리 10번마 파이어파이어에 붙여서 예고 드린 대로 10번, 9번 A급 승부 한 방, 쌍승식은 15배가 나왔고, 복승식 7.6배, 3복승 14.1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메인 승부였죠. 제가 어제 문세영의 10번마 리월마 인기마 팔리는데 불안하다 말씀을 드렸죠. 현장에서 대가리 가까이 팔렸습니다. 자, 5번 조이 브라더의 취브로 날라올 9번 글로벌 봅의 한 방이었죠. 14.8배짜리 한 방, 완짱으로 메인 한 방, 상한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복승식은 8.3배가 나왔고요. 오늘도 오전장에 A급 승부, 메인 승부 적중이 되긴 됐는데 전부 받치기로 들어와가지고 돈이 안 됐어요. 그래서 중반부 넘어가면서 한 3개짜리, 한 3개 달아 먹었습니다. 자, 이제 결승전 남았죠. 일요 경마입니다.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날씨도 더워지고, 짜증나고 이럴 때는 지갑에 돈 많이 들어오는 게 최고입니다. 에어컨 따로 필요 없죠. 돈만 많이 들어오면 에어컨 같은 거 필요가 없어요. 자, 내일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입니다. 자, 과천 오전장의 3, 4경주. 3, 4, 6, 8, 10. 부산은 3, 6, 7. 메인 승부가 4경주, 8경주, 10경주. 부산은 6경주와 7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가고요. 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우리 회원님들, 요 영상 끝나면 뭐 하루 전에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주 당일인 내일 신청하시는 분들도 가능하면 9시 이전에
입금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자, 구독자 만명 이벤트, 회원과의 만남, 6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자,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해 주셔야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삼경주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이고요. 이경주하고 분할이 된 경주인데요. 자, 찍어먹기 한방 스타트로 들어갑니다. 외곽에 있는 10번 마 거센 챔프인데요. 대놈이 직전 경주에 전개가 좀 외곽으로 뺑뺑 돌면서 꼬였죠. 오수철 기수가 기승을 해갖고 뭐 질 말들한테 졌어요. 마이썬더하고 실버퍼지 뒤에 나오는데 센 놈들이었죠. 얘한테는 좀 센 놈들이었는데, 자, 요번 경주는 상대가 만만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박태정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오수철에서. 머스킨맨 자마죠. 머스킨맨 자마. 라온 시리즈. 라온 시리즈 자마입니다. 자, 거센 챔프 박태종 기수 대가리 인정을 하고 들어가면 되겠고요. 자, 10번마 거센 챔프를 놓고 승부처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들어가는데요. 예측권 10장 깔끔하게 때리고 바치기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10번 거센 챔프는 제가 대가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가리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대끼리 막건이 4번 마 레몬 블레이드예요. 이동화 기수 금주부터 다시 뛰죠. 뭐 열심히 타고 성적도 좋고 한데, 자, 이 레몬 블레이드 이게 계속해서 한타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레몬 블레이드 이동화 기수가 열심히 몰아주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뭐 상대가 좀 덜덜 해가지고 이동화 기수 때리고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최근 보여준 모습 다 열심히 타고 깨졌던 모습이기 때문에, 자, 이런 마필을 백길 막건으로 보내줄 그럴 리가 없다. 자, 4번 레몬 블레이드. 자, 여러분 잘해야 현장에서 바치기만 간다. 요 레몬 블레이드는 바치기만 간다 말씀을 드리고, 10번 마 거센 챔프의 조철이 또 노리는 한 놈, 아나짜리, 조철의 아나짜리 첫 번째 승부 삼경주 예측권 10장 찍어먹기 한방 깔끔하게 출발을 할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3경주였고요. 바로 다음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이죠. 중요한 메인 승부처입니다. 아, 오늘 토요경마에서 이게 승부처하고 아다리가 좀 잘 안 맞았어요. 승부처를 좀 더 신중하게, 그래서 일요일 경마는 좀더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자, 이번 4경주 잘 걸렸어요. 완전히 이번 경주는 대가리가 어떤 놈인지 모르게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입니다.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데 근소하게나마 이 5번마 드림 스카이라는 마필이 재떨이가 대가리로 팔리고 있습니다. 자, 요거 예측권 20장 상한가 한방 제대로 한번 때려야 되겠습니다. 자, 요런 경주는 뭐예요? 대가리만 잘 잡으면 되는 거죠. 대가리만 잘 잡으면 되는데, 자, 이 5번마 드림 스카이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5번마 드림 스카이는요, 최근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1경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첫 번째 승부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레몬 블레이드와 비슷한 그런 유형의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 5번마 드림 스카이가 대가리가 팔리는데
일단 기수도 마음에 안 들어요, 재떨이. 야, 이 요새 참 고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송재철 기수 좀잘 해야 되겠는데, 일단 송재철 기수라는 게첫 번째로 마음에 안 들고. 재철이가 타고, 인건이가 타고, 자, 2차구로 승군해서 올라와 갖고는 5군에서는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두번 경주 모두 열심히 갖다 밀어제낀 그런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 5번 마, 드림스카이 정도는, 5번 마 드림스카이 정도는 깰 자신이 있다. 자, 그래서 자신있게 또 이거 메인으로 한방 때려야죠. 자, 조철의 딸라박 산놈. 요 안에 쌍승시까지 돌릴놈 하나 또딱 골라놨고요. 한방 뒤지는 놈도 5번 드림스카이가 아닙니다. 중배당이겠죠. 자, 5번 드림스카이는 잘해야 받치거나 빼거나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요거 중배당으로 달러박스 여러분들께 짭짤한 배당으로 갖다 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런 거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4경주는 첫 번째 메인인데요. 훈련도 잘 시켜놨습니다. 제대로 딱 교판에 걸려 있는데, 불안한 인기 마필들도 또몇 두가 있기 때문에 불안한 인기 마필들 꺾고 이번 경주 메인 승부로 4경주 첫 번째 메인 시원하게 한번 상한가 때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가 6경주입니다. 6경주. 예. 국산 5군 1400 핸디 35점까지입니다. 요것도 또 아나짜리가 하나 제대로 딱 걸렸습니다.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인데요. 9번마 블루 인디죠. 9번마 블루 인디. 야, 상대도 기가 막히게 만났습니다. 앵간하면 이게 부러질 수 있는 마필인데, 이번 경기 2역 기수가 이 마필을 지금 세 번째 탑니다. 자, 2역 기수. 나름 A급 기수 중에 한 명인데, 이혁이가 지금 세 번째 올라갈 때는 의지가 만땅이라고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경주도 대끼리 팔리고 차돌론한테 깨졌는데요. 자, 9번마 블루 인디. 자, 이번 경주 외곽에서 슬금슬금 제가 볼 때는 선행을 갈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뭐, 7번마 캠프세이버 같은 게좀 빠르고, 8번마 용비서울도 좀 빠른데, 7번, 8번 앞에 툭 튀어나가면, 9번마 블루인디가 외곽에서 슬금슬금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자, 이번 6경주, 오늘 세 번째 A급 승부죠. 세 번째 A급. 자, 요거는 찍어먹기 열장이다. 6경주. 9번마 블루인디를 놓고, 자, 7번 캠프세이버, 8번 용비서울, 이런 게 경주를 주도를 할 겁니다. 이런 마필들이 주도를 하면, 7번 나가고, 8번 나가고, 그러면 9번이 외곽에서 슬금슬금 붙었다가 넘어가는, 이런 그림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요런 그림이 나오고, 지금 대길이 팔리는 게이 3번마 불의꽃이 대길이죠. 자, 3번마 불의꽃이 뒤에서 날아오려고 준비를 할 건데, 얘도 임다빈이가 전전 경주에 4착을 했었기 때문에 앞에 빨리 붙으려고 그럴 거예요. 얘는 바닥에서 잡고 있어야 됩니다. 앞에 붙는 순간 얘는 날아갔다. 대끼리 맞거니 상당히 불안하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9번마 블루인디가 대가리다. 9번마
9번마 블루인디가 대가리다. 자, 9번 블루인디를 놓고요. 3번마 불의꽃이 시치각의 대길이로 팔리고 있습니다만은, 자, 요거는 방어마권입니다. 또 노리는 한 마리. 하루에 요거 하나짜리 한 두세 개만 걸려도 우리가 무조건 이기죠. 자, A급 승부 찍어먹기 10장. 자, 9번 블루인디를 놓고 완장으로 또 찍어먹기 한 방. 멋지게 좀 꽂아 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응원들도 많이 해주시고. 자, 6경주 찍어먹기. 9번 블루인디가 대가리에 불안한 대길이는 3번마 불의 꽃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6경주 넘어가고요. 이제 메인 승부 8경주와 10경주입니다. 자, 8경주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서울 마주협회장배 자, 단거리 스프린터 게임이 열립니다. 대가리 상금 2억 7,500만 원이죠. 누구든지 욕심이 나는 상금인데, 문세훈 기수에서 유승환 기수로 왔어요, 지금. 9번마, 어마어마. 자, 요번 경주는 어마어마가 찬스죠. 뭔 찬스냐? 어서 많이 보던 놈들이 없죠? 뭐가 없습니까? 라운더 파이터가 없잖아요, 라운더 파이터가. 그죠? 라운더 파이터만 만나면 쥐약이었는데, 이 라운더 파이터가, 부산 광역시장 배로 날아가고, 덕분에, 어마어마가 대가리로 팔리고, 대가리 찬스가 왔다. 그래서, 이 라운더 파이터 없는, 뭐 없는 굴에는 뭐가 왕이라고. 자, 9번마, 어마어마. 여기서는 대가리 와야 되죠. 뭐 같이 싸웠던 놈들이잖아요. 쏜살, 보르피스, 벌마이스타, 이스트제트. 맨 그놈이 그놈들이에요. 그죠? 단거리에 나오는 애들은. 자, 9번마, 어마어마가 유승환이가 직전 경기 입상 경험도 있고요. 차분하게. 뭐 선행 가는 놈들 어떤 놈이 선행을 가든지 말든지 유승환이는 서두르면 안 된다. 아, 자, 8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두 번째 메인인데 1200으로 열리는 마주 협회장배입니다. 마주 협회장배. 마주 협회장배. 이거는 한방 찍어 먹어야 되겠다, 또. 마주협회장배. 9번, 어마어마 놓고요. 어마어마 놓고. 대상 경주기 때문에 찍어 먹기도 배당이 잘잘하게 나올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제대로 한방 때려 먹어야죠. 불안한 인기 마필들은 꺾고 가야 되고. 제대로 한방좀 때려 먹겠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온 쏜살 하나 있네요. 요번 경주. 쏜살. 배팅권에 물론 가지고 가야 되는 마필이지만 요놈에다 때릴 마음은 별로 없다. 배당이 더 짭짤하게 나오는 요놈에 예측권 20장 한방 갖다 지지는 게임이니까 돈딱 들고 계시다가 황급창구 가서 돈만 받아오시면 되겠다. 자, 마주 협회장배.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상한가 한번 가겠습니다.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가 마지막 경주, 10경주입니다. 마지막 경주. 혼합 3군의 1800 별정 B형 레이팅 65점. 자, 오늘 세 번째 메인인데요. 자, 오늘 과천 경마는 상대적으로 찍어 먹기가 좀 많죠? 부산 경마는 달러 박스가 좀 많고, 과천 경마는 찍어 먹기가 많기 때문에 주력에다 제대로 한번 갖다 붙여야죠. 자, 1번마 퀵클리 런입니다. 1번마 퀵클리 런. 자, 이것도 뭔가
한타가 부족한 놈인 거는 맞는데, 요번 경주 직전에 외곽에서 끈끈하게 2차기였죠. 더퀸 저스티스가 느닷없이 대가리를 까는 바람에 객들이 인기 2위 팔리고 부러졌었는데, 자, 요번 경주는 그럴 일이 없겠다. 용근이 오늘 뭐 토요일 날 경주하는 거 보니까 컨디션 괜찮고요. 자, 식경주가 오늘 세 번째 마지막 메인승부다. 메인승부인데요. 자, 9번마 퀵클리런 대가리입니다. 자, 요 퀵클리런은 대가리고, 요것도 먹는 거는 무조건 먹었는데, 어떻게 먹느냐죠. 조철의 한방. 오늘도 뭐, 배당판 여러분들 징글징글하죠. 조철이 제주경마도 승부로 완짱 때려놓으면은 한 20, 30배 나와야 되는 게 객끼리로 뭐, 6배, 7배로 빵꾸 나고 뭐, 난리 부릅습니다. 물론 조철이 혼자 그거 추천하진 않았겠지만, 엄청나게 배당이 빠지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후차권에 대해서 좀뭐 감춘다기보다도 유료로 우리 이용하시는 분들 때문에 시원시원하게 오픈을 못 해드린다는 거는 좀 양해 좀 해주시고. 자, 그래도 경주의 맥과 불안한 인기 맛 같은 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것만 갖고 가셔도 50%는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죠? 경주 풀어 갈 때. 자, 1번만 퀵클리런 최적의 조건입니다. 자, 1번 문짝에 적당한 부담에, 자, 요번에 용근이가 계속 이거 용근이 자가용이죠. 호흡을 맞춰 왔는데 최적의 조건을 만난 1번만 퀵클리런 대가리입니다. 요거 대가리고 2번 탭다운, 5번 쉬어원, 6번 용암보스, 9번 화이트천. 자, 요 인기마 2, 3, 4, 5위 네 마리인데 2, 3, 4, 5위죠. 이 중에 두 마리는 꺾고 갑니다. 두 마리. 두 마리를 완전히 꺾고 나면 분명히 찍어 먹을 배당이 나오고 있고, 훈련시 모습 짱짱하게 올라온, 컨디션 올라온 한 놈, 강하게 노리는 놈이 있기 때문에, 자, 1번마 퀵클리런에 불안한 인기마 싹 지우고,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한 방,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상한가, 세 번째 상한가 가면서, 과천 경마 마무리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상한가 때릴 때, 옆에서 같이 여러분들도 하이파이브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과천 경마 정리하고요. 자, 이제 부산 경마죠. 자, 부산 경마는 3경주, 6경주, 7경주입니다. 부산은 3, 6, 7인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부산 경마는 달러 박스 승부입니다. 배당을 노리는 그런 승부처들이기 때문에 걸림은 또 상한가고요. 자, 부산 경마 들어가기 앞서서, 자, 일단 여러분들 영상 하단에 있는 거 좋아요 버튼 하나씩 눌러 주십시오.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요. 자, 좋아요 하나씩 좀 부탁드리고, 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좀 하루 전에 이른 시간에 입금 부탁드린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 경마 첫 번째 승부 3경주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산 3경주입니다. 자, 국산 5군의 1300 핸디캡 레이팅 35점입니다. 자, 요거 오늘 첫 번째 달러 박스 승부예요. 자, 일단 3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의 승부 포인트. 자, 8번마 멀티 히트죠. 8번마 멀티 히트. 자, 씩씩하게 대가리 팔립니다. 인기 1위, 인기 1위, 인기 2위.
자, 데뷔 전에 선행으로 한번 쐈어요. 그 다음에 선행 못 받으니까 두 번 다 풀빵이었는데 직전에는 2반매 물고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걸음이 그닥 시원한 걸음도 아니었고 거기에 직전 대비 부담 중량이 또 1.5가 올라갔어요. 거기에 뽀시기하고 은경이하고는 또 다르죠. 물론 은경이가 열심히 타고 잘 타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선행을 가야 좀 더 뛰는 마필인데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옆에 이 6번 마 금마 스타리의 이뽀시기가 올라갔어요. 참 이것도 야리꾸리한데요. 이 금마 스타리의 뽀시기가 올라갔습니다. 자, 2착으로 승군해갖고 2km 감량까지 했어요. 되건 안 되건 그런 문제를 떠나서 일단은 얘가 은경이한테 선행 양보할 일이 별로 없어 보인다. 자, 그래서 자, 그렇다면은 8번만 멀티히트가 분명히 불안한 경주인데요. 자, 그래서 부산 3경주가 오늘 첫 번째 예측권 10장 들어가는 달러박스 승부다. 야, 인기 대가리 팔리는 8번 멀티히트에 대한 불안감 제가 말씀드렸죠? 자, 8번만 멀티히트를 때려잡으러 갈 조철의 달러박스. 요것도 제대로 복귀로도 나오고요. 훈련으로도 나오고 배당도 짱짱하고 기가 막힙니다. 자, 달러박스 하나 놓고요. 후차권에도 멀티히트에다가 붙일 생각이 별로 없어요. 아나에 아나를 붙여가지고 중배당, 고배당을 노리는 오늘 부산경마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자, 요거는 뭐 큰돈 들어가는 경주 아닙니다. 배당을 노리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8번만 멀티히트만 부러져주면 우리는 짭짤하게 한구라 날아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3경주 정리하고요. 자, 이제 부산 메인 승부죠. 자, 6경주와 7경주 메인 승부입니다. 자, 오늘 부산 첫 번째 메인 부산 6경주입니다. 국산 3군 1800 별정 B형 레이팅 65점이고요. 자, 요거 상승세 마필들이 한번 붙었습니다. 능력이 고만고만해요. 비슷한 능력세 마필인데 그 중에 자, 6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중요한 경주죠. 자, 예측권 20장 상한간방 또 때리러 들어갑니다. 5번 레인킬러의 레인킬러 14조에서 최시대 태웠는데 대가리가 팔립니다. 오바죠, 오바. 꾸준하게 띄워주고는 있습니다만은 58kg예요. 물론 하위군 시절에 58kg까지는 뛰어갔고 제가 이 레인킬러는 외곽에서 감고 무빙으로 올라온다 한 두세 번 때려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8번 레인킬러의 부담 완전히 어깨가 무겁게 생겼다. 자, 5번 마 레인킬러 불안한 인기 마필이다. 거기에 자, 이번 경주요. 선행 가는 놈들이 드글드글합니다. 뭐 일단 4번 마 운주띠미 나갈 수 있고 6번 마 금아 인피니티 나갈 수 있고요. 7번 마 K골드바 나갈 수 있고요. 8번 마 스타마타도 감고 올라갈 수 있죠. 자, 어떤 놈이 선행 갈까요? 근데 어떤 놈이 선행 갈까요? 모르죠?
안쪽에 있는 4번 운주뜸이 가장 유리하긴 한데, 얘는 끝걸음이 바닥이고. 6번 마 금화인티는 좀덜 팔려서 그런데, 이 7번과 8번, 7번 K골드바, 8번 스타마타, 두 놈이 다 선행 가면 좀더 뛰는데, 선행을 못 가면, 한 놈은 아웃된다. 말씀을 드리면, 이 7번 마 스타마타가 좀, 아니, 8번 마 K골드바가 좀 불안하다는 얘기죠. 승분전까지 맞았고. 자, 5번 마 레인킬러 인기대가리 불안하고. 대길이 팔리는 K골드바 불안하고. 어떤 놈이냐 이거죠. 자, 요거 걸렸습니다. 그냥 조철의 달러박스에 그냥 한방 걸렸는데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자신 있게 예측권 20장 상한가 한번 때립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부산 6경주 한구라 하시자고요. 눈딱 감고, 이거 뭐 무조건 걸린 것 같으니까 이런 거 걸린 거는 용서 없이 때려줘야 돼요. 6경주. 대가리 자신 있으니까 자신 있는 대가리 하나 놓고 두세방이면 결정이 날것 같습니다. 자, 6경주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바로 7경주입니다. 아마 마주협회 장대가 끝나고 들어오는 또 연타되는 승부처일 것 같은데. 자, 대가리 팔리는 놈이 10번 마 동투자보이입니다. 10번 마 동투자보이. 자, 저는, 자, 뽀시기가 타고 2kg 감량까지 얻었어요. 그런데 이 외곽으로 밀려난 동투자보이, 직전 경주보다 경주거리가 줄었어요. 안쪽에서 발빠른 놈들이 한 서너 마리가 있죠. 얘도 어차피 앞선에 선행을 가야 되는데, 더 뛰는데. 이거 뭐, 얘가 선행을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그림 아닙니까? 3번 마 승리 매직킨도 맘 먹으면 지지고 나갈 거죠, 서승훈이. 4번 마 1번지 총알이죠. 서승훈이 3kg 감량이 있어요. 자, 5번 마맨 오브 더 이어 얘도 총알이죠. 자, 3번, 4번, 5번 전부 선행인데 그러면 이 10번 마 동투자보이가 과연 어떤 전개를 할 거냐? 선행마가 한 마리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자 선행마가 아까 제가 3번, 4번, 5번 자, 3번 승리 매직킨, 4번 1번지, 5번 맨 오브 데이요. 뭐이 중에서 1번지가 좀 가장 빠르다고 보고. 자, 이 10번마 동투자보이가 얘네를 그러면 이건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갈 순 없죠.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면 전개가 꼬이고. 얘가 가장 최적의 전개, 10번마 동투자보이가 최적의 전개는 선행 가는 놈이 한놈 앞에 가고, 동투자보이가 요 정도로 딱 입안매 물고, 요런 꽃자리를 물고 들어가면 얘가 대가리죠. 그런데 이번 경주는 전개가 그렇게 만만치 않아 보인다. 결론을, 그래서, 자, 얘가 현장에서 19조 거고, 뽀시기 탔고, 감량이고, 얘가 대가리 팔린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10번 동투자보이는 전개가 불리해졌다. 전개 유리해진 조철의 달러박스를 놓고, 뭐 10번마 동투자보이도 있지만, 부러졌을 때 나오는 중배당, 고배당까지 다 챙겨가는 달러박스 놓고 들어가는 오늘 두 번째 부산 두 번째 메인 승부
부산 7경 지역구요. 꼭 현장 예상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요일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오늘 일요일 경마 승부처 과천 3, 4, 6, 8, 10, 부산 3, 6, 7 중에 메인 승부가 4경주, 8경주, 10경주, 부산은 6경주, 7경주 이렇게 예고를 드리면서, 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는데요. 자, 요 영상 보시면 끝나고 바로 입금하고 입금자 성함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조철의 구독자 만 명 이벤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다음 주 월요일 오후에 조철의 시흥 승마장에서 할 거니까요. 참가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참가라고 조철의 핸드폰에 문자를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조철이었고요. 자, 내일 1호 경마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